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8 장애 처리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처리는 이제 처리 상태, 요청자, 작업자, 발생일, 처리일, 처리명, 상세 장애 내용 등을 기입하고 장애 원인, 장애 처리 방법, 상호 대체까지 일목요연하게 페이지로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팀장, PM 등 보고 단계로 거치고요. 향후에는 고객사의 총 책임자와 또 장애에 대해서, 장애 처리에 대해서 보고하고 화답받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